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이란 책을 긍정적 화근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특별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어떻게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전은 우리의 삶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는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가지 챕터로 나누어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는 종종 완벽하게 되려고 애쓰지만 자기애와 자비로운 삶은 자신을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출발점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은 마음의 현실을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이용하여 목표에 집중하고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원하는 부와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와 헌신도 마음의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은 순간적인 것이 아닌 오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목표에 헌신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와 꿈입니다. 이 책은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향해 가는 목표가 어떤 것이든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실패에서의 성장은 우리가 허락된 실패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감사의 태도는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열쇠입니다. 이 책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관가되기 쉬운 간단한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고마움의 힘은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과 선물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렌즈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애와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자기애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 전파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파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기쁨의 가치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인지를 다룹니다. 작은 것들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공적인 생각 습관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특별한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은 이러한 성공적인 우리의 일상과 생각 습관을 채택하고 우리의 일상에 통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개발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버전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개발은 우리가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는 지금에 주목하다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이 책은 지금에 주목하고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라. 결정은 마법입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양가 감정과 낮은 자존감, 언제 결정해야 할까 등등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라. 상황과 실패는 잊어버려라. 비전 세우기, 걱정 버리기, 사전 결정의 기술, 군중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긍정의 연쇄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긍정의 연쇄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주변의 세계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꿈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며 당신이 원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면 정상은 당신의 것입니다. 열 번째는 다양성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양성의 연결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이 어떻게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며 연결을 통해 얼마나 강하게 된다를 다룹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기적인 삶에서 봉사하며 바꿔나가는 다양성을 추구할 때 삶은 진동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밥 프록터의 브의 시크릿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품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자주 다뤄지고 있는 감동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고 부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소개도 들어보시고요. 책도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만나요.